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과일 좋아하세요? 과일 너무 좋아하죠. 복숭아는? 아,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네. 복숭아입니다. 아, 예. 네, 그 없어서 복숭아 막 물 막 쫙 흐르는 거 그런 거. 아, 예. 근데 복숭아가 참 보관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그렇죠. 조금만 손대면 멍들거나 그러다가 금방 검어지고 아주 근데 까다로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아, 검게 변해 못 먹고 버려지는 복숭아에도 네. 그 안에 씨앗이 있어 생명을 품고 있다. 또 이어서 네. 그처럼 하나님도 검게 변해 쓸모없는 것 같은 우리 겉모습이 아니라 네. 그 안에 있는 씨앗, 즉 중심을 보신다. 이런 글을 봤어요. 야, 잘 쓰셨는데 어떤 분인지. 예. 네. 사실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네. 우리 안에 있는 그 씨앗을 바라봐 주시고 그 씨앗을 갖고 있는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네. 거잖아요. 네. 복숭아에서 하나님 이야기로 나오니까 오늘 멋있는데요. 예. 오늘은 그 하나님한테 붙들리셔서 야,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을 이라고 하시는 그 고백을 하시는 귀한 목사님이 계셔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예정교회의 설동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주혜종 설동욱 목사. 가난했던 어린 시절 보육원에 머물러 견뎌야 했던 서름과 상한 심령, 늘 상처에 눌려 살았던 인생이 사찰 집사가 되신 어머니와 교회에 들어서며 새롭게 시작됐다.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고 목회자 사모와 자녀들의 세미나를 통해 목회자 가정을 회복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설동욱 목사의 회복 스토리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7남매를 남겨두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그때 제 나이가 3살이. 안약에 있는 보육원에 저희 삼형제가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교회 좀 차칩니다. 어머니가 기도하시면 뭘 기도하셨냐면 아들들이 주의 복음 들고 방방곡 보고 다니면서 말씀을 증가해 주세요. 하나님에서 사는 게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네. 아니냐. 언제 봬도 이렇게 그냥 미소가 좋고 웃는 얼굴이 표정이 좋고 예. 그 비결이 뭐예요, 목사님?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변했어요. 이전에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늘 우울하고 네. 이렇게 좀 눌린 그러셨어요. 그 삶을 살았는데 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웃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예, 근데 바뀌어지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목사님만 웃으시면서 사시는 게 아니라 사실 한국교회 목회자 사모님들 또 자녀들까지 그렇죠. 웃게 만들어주시는 네. 귀한 사역자이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모 세미나 하신 지가 꽤 오래 되셨죠? 98년도에 시작했으니까요. 일찍 시작하셨군요. 23년. 이야. 23년 됐습니다. 예, 그 계기가 있으셨어요?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제가 그 1992년도에 한국지역복음화 협의회를 만들어서 네.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려면 민족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민족복음화가 이루어지려면 지역지역이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런데 복음을 제일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사역을 앞장서서 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가정이 건강하고 또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어야 그래야 복음을 잘 전할 수 네. 있는데 목사님을 위한 세미나는 많이 있는데 내조하시는 사모님들을 위한 세미나는 없거든요. 사실 아내의 영향을 안 받는 남편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모님들 은혜 받고 회복된 가운데 내조를 잘 하시면 복음화의 큰 역사를 이루는데 귀하게 역할을 하실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서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시작하게 됐죠. 23년 진행하시면서 네. 사모님들이 뭘 제일 힘들어하시던가요?
그 사모님들이 힘들어하는 건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뭐 성도들과 관계 어려움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진짜 힘들어하는 거는 본인 그 영성의 그 관계, 영성의 그 관리. 상태. 네. 맞으면 당신이 은혜 생활을 꾸준히 잘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남편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네. 그게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모시고 네. 세미나 하시는데 그 진행되어지는 과정이랄까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네. 그 저희는 세미나의 강사님이 한 분이 아니시고 네. 네. 다양한 강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감독님도 저도 오셔서 한번 갔었죠. 네. 말씀을 네. 아주 은혜롭게 잘 전해 주셔서 아주 반응이 좋았어요. 네. 다양한 강사님들로 인해서 네. 그 가정, 목회, 네. 자녀, 본인의 그 관리, 영적 관리도, 건강 관리도, 가정 관리도 뭐 전체적인 부분을 다 다루죠. 그래서 네. 각자 각자가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그 사정이 있지만 어느 강사님을 통해서 터치가 돼서 은혜가 될지. 그렇죠. 처음부터 모든 강사님이 다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네. 자기 현실에 맞는 또 자기 지금 심령 상태에 맞는 강사님을 네. 딱 만나면 그때 터지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강사님들이 오셔서 다양한 네. 부분을 다뤄주니까 그때 은혜를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예. 그 은혜를 많이 받는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20년 넘게 해오신 네. 사역이시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변화와 그렇지. 간증들이 있지 않을까 다 얘기는 못 듣겠고 네. 한두 개만 좀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갔는데 네. 저를 초청하신 목사님께서 부흥회 중에 저한테 이제 식사하러 가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목사님은 우리 가정의 목회자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사모 세미나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참석할 때마다 변화되고 더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더 새로워져서 네. 아내로 말미암아서 힘든 부분이 세미나 갔다 오면 그만큼 줄어들면서 가정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자녀가 목회자 자녀 세미나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새로워지니까 그게 또 힘이 돼서 실제적으로 우리 가정의 목회자는 설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황송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진짜 그러셨겠다. 진짜예요? 그랬더니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사모님들이 한국에 있는 사모님도 참석하지만 네. 외국에 계신 사모님도 참석을 하시는데 네. 세미나 이때를 언제로 생각하냐면 네. 친정에 방문한다 생각하고 이때를 맞춰서 한국을 들어와서 참석하고 큰 의미네요, 그래서 진짜. 힘을 얻고 가고 네. 다시금 용기를 갖고 이제 현장으로 가게 되고 실제적으로 또 이런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어서 네. 아무리 내가 주의 일을 하며 산다고 했지만 이 남편하고는 좀 안 되겠다. 그래서 고민하다 이혼을 결심을 해서 네. 막 이혼하니. 흔히 말하는 로또 부부. 네. 안 맞아도 너무 네. 안 맞네. 너무 안 맞네. 그래서 지금 살 거냐 말 거냐 막 이 갈등하는 걸 이제 다른 사모님들이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혼이 뭐가 급하냐. 이번 사모 세미나에 참석해보고 네. 그리고 결정을 하라. 그래서 이제 여러 사모님들이 설득하고 네. 이해하게 해가지고 이제 이혼 전 단계 마지막으로 참석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은혜 받고 눈물 콧물 쏟고 네. 회개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회복이 돼갖고 지금까지 사역 잘하고 잘 산다는 소문입니다. 여러모로 참 중요한 사역이에요. 정말 그 목사님 가정에 네. 정말 그 목회자시네. 네. 그죠? 사모님이 그쵸. 은혜 받고 가니까 목사님 네. 회복되고 네. 목사님 회복되면 교회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모님은 네. 이제 배움이 좀 약했는데 네. 늘 이제 누구에게 내가 배움이 약하다는 거, 부족하다는 거 말하지 못하고 위축받고 살았는데 세미나 참석하면서 도전 받아가지고 네. 공부해서 검정고시하고 또 원하는 공부 쫙 해가지고 대학도 가고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사모 세미나가 목회자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네. 그리고 목사님이 마음껏 목회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뒷바라지를 많이 하는 거로 그렇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오시는 사모님들 가운데 매년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매년마다? 매년 오시는 분이 계시고 네. 가끔 한 번씩 오시는 분이 계시고 네. 이렇게 오래 했는데 처음 온 분도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들 계속 나오시니까 네, 한 해 한 해 뭐 500명 네. 이렇게 네. 진짜 많이 참석하는 해는 막 전에 서울에서 할 때는 그때는 뭐 800명도 오고 막 그랬거든요. 먹고 자고 하거든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 네. 가봤잖아요. 강사로 정말 교회에서 먹고 자고 다 하시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그 교회에서 다 어떻게 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섬기고요. 네. 그 여자 성도님들은 밥하고 남자 성도님들은 설거지하고 그래서 영육간에 잘 드시게 하자. 영육간에 그래서 영적으로도 회복되게 하고 육적으로도 최대한 좋은 대접을 해서 육적으로도 좀 회복돼서 가시도록 네.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음식도 최대한 좋은 거로 그리고 과일도 저렴한 과일이 뭐냐가 아니라 최고로 맛있는 과일이 뭐냐 이래가지고 대접하고 우리 성도들이 잘 섬기고 있어요. 참, 네. 정말 멋지네요.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모 세미나만이 아니라 또 목회 자녀 세미나 하고 계신데 목사님과 사모님과는 또 다른 저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것도 아주 뭐 잘 되신다고 또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 부부간의 문제가 없고 교회가 목회가 잘 되고 있어도 자녀가 많이 갈등하고 방황하면 부모 마음이 편치 않죠. 그렇죠. 그래서 자녀 세미나에 참석을 하도록 여러 가지로 설득하고 어떤 목사님은 딜을 하는 거죠. 이번에 참석하면 뭐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참석을 하는데 참석하고 난 다음에 목회자 자녀라고 하는 그 자긍심. 자긍심이 생겨지니까 자존감이 높아지고. 근데 목회자 자녀들이 사실 좀 그 손해 우리는 부모님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손해 본다. 다른 뭐 장로님 자녀나 일반 성도 가정의 자녀하고 비교할 때는 우리는 너무 많이 손해 본다는 피해의식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녀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피해의식이 변해서 나는 정말 축복의 사람이구나. 축복의 자손이구나. 네.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목회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자녀들이 목회에 디딤돌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뭐 어떤 자녀는 심한 자녀는 교회 목회를 못하게 하려고 술 먹고 교회 오는 사람을 막 그 회방하고 막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세미나 참석하고 변화돼 갖고 지금 목사 된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뭐 교회 싫어하고 뭐 목회를 방해하려고 막 그렇게 했던 친구가 목사가 돼 가지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자녀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어떤 자녀는 자살까지 시도를 했었고 또 그렇게 또 하려고 했던 그 자녀가 참석해서 은혜 받고 변화돼 가지고 진짜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돼 갖고 지금 사회에서 또 인정받는 삶을 살고 이 목회 자녀들도 좋은 자녀들은 상태가 좋은 자녀들은 아주 좋고 범생들이 많은가 하면 또 한쪽으로는 목회자 자녀라고 말하기가 좀 곤란할 만큼 방황하고 반항적이고 많죠. 그런 자녀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이런 자녀들이 와갖고 깨지는 거예요. 변화받는 거예요. 은혜받고 회복되고 그래서 목회자 자녀가 내게는 정말 축복의 자리였구나. 아니 이렇게 많은 목회자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원동력이 어떤 구심점이 돼 주신 거잖아요. 한국교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렇다면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어떠셨을까? 어떤 가정에서 자라셨을까 궁금하거든요. 역으로 어떠셨어요? 목사님 가정에서 살아신 거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 가정은 아닌데 목사님 가정 가까이 살았죠. 가까이. 어머니가 교회 사찰이었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이제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저런. 아버지가 제가 전라북도 순창이 고향인데 아버지가 편찮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아주 잘 살던 가문이 다 기울어서 망하고 다 이제
당신이 아프시 편찮으시면서 다 재산 까먹고 네. 네. 7남매를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7남매. 요새 7남매면 뭐 그런 집이 다 있어. 그런데 어. 옛날에는 7남매가 흔했죠. 네. 제가 막내니까. 거기다가 또. 7남매를 남겨두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 나이가 3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사실 저는 아버지의 그 기억이 한 카트도 없어요. 네. 그러시겠어요. 너무 어려서. 네네, 어려서 네. 없고. 그래서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전도를 받았어요. 장로님 전도 받아서 그 다음 그 전도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갖고 네.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런데 5살 때 이제 고향에서 비찬치하고 고향을 떠났죠. 네. 고향을 떠났는데 저희가 이제 사남 3녀인데 큰형님이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또 두 형님도 목사님이시고 아이고. 저도 목사고 아이고. 그래서 사형제가 다 목사예요. 다 목사였네. 사남의 네. 다 목사님이시네요. 지금 큰형님이 83세 네. 근데 좀 하셨고 긴장하셨고 네. 우예 형님이 또 이제 계시고 목회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제 바로 우예 형님은 지금 캄보디아의 선교사로 거기 가서 계시고 누님 네. 누님 세 분이 이제 권사님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너무 가난해서 또 큰형님이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네. 40일 금식을 하시고 주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근데 동생들이 많고 어머니는 네. 생활 능력이 안 되시고 가정은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의 길도 가고 가정도 이렇게 돌보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다 뭐 누님들은 각자 일하도록 그렇게 하고 네. 밑에 이제 저하고 위에 두 형님들 네. 그때가 제가 5살 때 그때 어머니는 어머니를 그 보육원에 옛날로 말하면 고아원이고 지금 보육원이죠. 네. 보육원에 보모로 계시는 일 연결해서 우리도 고아원에 같이 살 수 있게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신학에서 주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안양에 있는 보육원에 저희 삼형제가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네. 어머니는 그곳에 일하는 분이 그만두면 들어오시기라고 우리가 먼저 들어갔는데 그분이 그만두지 않는 바람에 우리 셋만 들어갔어요. 아이고. 그래서 졸지에 진짜 고아가 돼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5살 때 어린 저를 띄워놓고 네. 고원에 보내놓고 사실래니까 너무 힘들어서 예수는 믿었지만 네.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는 가운데 차라리 죽자 그래가지고 수면제를 모아서 3,40알 모아가지고 이걸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시다가 우리 가정은 부흥회하고 좀 관련이 많이 돼요. 네. 네. 부흥회 참석해서 은혜 받고 네. 그거 다 수면제 버리고 그리고 그냥 자식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까 주님이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보내셨죠. 그래서 제가 5살 때 고아원에 들어가서 8살 때 네. 초등학교 1학년 그 1학기 마치고 방학 때 나오게 됐죠. 네, 나오게 됐는데 우리 형님이 큰형님이 결혼하시니까 이제 조카들 동생들 동생하고 우리 형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시동생들이 어떻게 있는가 이제 보러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락처가 연결이 된 거지. 지금은 전화가 있지만 그때는 전화가 잘 안 되는 시절이니까 편지를 해서 우리 안 데리고 나가면 도망가겠다. 그래가지고 형님이 저는 너무 어리니까 놔두고 바로 밑에 동생 데리고 도망도 가고 잡혀와서 뒤지게 맞고 일들이 많으셨네요. 고아원 생활이 지금은 보육원이 생활이 다 안정이 되고 공부하고 싶은 대로 공부도 시켜주고 네. 생활의 모든 부분을 보장해 주지만 제가 고아원에 있었던 그 시절은 시대가 가난하던 시절이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때는 진짜 힘들었던 과정이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늘 마음속에 그 열등의식 자격지심이 나의 삶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그런 성장 과정을
겪었죠. 그러다가 이제 거원에서도 안 되겠다 자꾸 도망가니까 아무래도 이러다가 진짜 지금은 우리 잡아오기라도 하지만 이러다가 이제 사라져버리면 어떡하냐. 못 찾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데리러 오셔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다시 엄마를 만나게 됐는데 엄마 만나갖고 가니까 엄마가 교회 사찰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청소하고 종치고 관리하고 하는 일을 단칸 교회 붙은 단칸방에서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청소, 엄마 청소 돕고 교회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교회 종, 옛날에 종을 이렇게 쳤잖아요. 쳤죠. 땡그랑땡그랑. 네. 담당이셨군요. 네. 그래서 제가 종 잘 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됐나 봅니다. 네. 아유, 짐 다 갑니다. 7남매인데 아버님의 3살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고생 많으셨겠어. 이랬든 저랬든 뭐 지금 뭐 그런 과정을 다 넘어가서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네. 네. 내가 주의종이 돼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건 언제 결심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하신 게 뭘 기도하셨냐면 아들들이 주의 복음 들고 방방곡곡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저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그게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쭉 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뭐 열등의식과 자격지심 뭐 이런 거는 뭐 늘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오고 있었죠. 그런데 새벽기도 중에 제가 성령 체험을 아주 강하게 했어요. 그게 한 몇 살 때쯤이셨어요? 그때가 19살 때인가 아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데 나는 성령 회개를 내가 하는 건지 알았는데 아니에요. 회개는 성령님이 시키는 거예요. 네. 성령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는 내가 시작했지만 성령께서 딱 임하셔서 나를 기도 이끌어 가는데 나는 죄가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내가 뭐 도둑질을 했겠어요. 누구 걸 뭐 나는 또 싸워서 누구를 뭐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 그 필름 화면 지나가듯이 생각지도 않았던 옛날에 그것들이 막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거 회개하는데 진짜 한 2시간 정도 막 울며 회개한 것 같아요. 기도 끝나고 눈 뜨고 보니까 나만 남았고 아무도 없어. 그때 사실은 그때 뭐 했냐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를 위해 살 수 있습니까? 그때 물었어요. 그러셨구나. 내가 주를 위해 살고는 싶은데 주의 종이 되고 싶긴 한데 나는 부모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나는 배움도 약하고 솔직히 지금 내 이 환경 속에 내가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물었더니 세상 성령의 역사 속에는 응답이 즉각 오는 거예요. 물음은 바로. 물음은 그때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인데 약한 자를 쓰신다. 너같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고 천한 것들을 택하여 있는 자들 앞에 내가 들어서겠다. 그 말씀이 확 생각나게 해서 찾아보니까 이전에 내가 중요하다고 나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밑둘 쳐놓고 색깔 색연필도 칠해놓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힘이 되진 않았어요. 그때는. 네.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100% 나에게 믿어주면서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가운데 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게 확신이 생겨져야 이게 능력이 된다. 그때 이후로부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때 하나님이 그 약속 주셨네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하면 기대감이 생기고 다시 용기가 생기고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가능해. 그러니까 그걸 극복해 나가고 견뎌나가고 참고 버티고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게 되니까 내가 그 늘 비교하면 친구들하고 비교하면서 교회 안에 친구들 비교 학교 친구들 비교하면 늘 내가 열등의식과 자격지심은 힘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주신 마음의 확신과 기쁨
이 확신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비교해 보니까 내가 그 친구들보다 더 잘 돼 있는 거야. 아, 그 말씀이 응답이 됐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그때 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네.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딱 나오는데 네. 산천 초목이 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셨겠다. 산천 초목이 네. 새롭게 보이고 경험을 다 하셨겠지만 네. 내 몸이 땅을 밟고 다니는 게 아니라 붕 뜨는 것처럼 야 이렇게 좋을 수가 있냐 이렇게 기쁠 수가 있냐 네. 그날 네. 이후로부터 제가 네. 웃고 사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네. 그러면은 이제 주의 종이 확실하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대를 가신 거죠. 네. 신학대 졸업하시고 나서 바로 그러면 지금의 교회를 개척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제 부교육자 전도사부터 부교육자 생활 네. 하다가 이제 안수 받는 그에 이제 개척을 했는데 87년도에 네. 87년도 겨울을 앞으로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할 건지 해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 삼각산에서 네. 지금은 이제 전주에서 목회하시는 손영만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삼각산에서 87년 겨울을 보냈어요. 월요일 올라가서 기도하고 토요일 날 늦은 밤에 내려왔다가 네. 또 주일 날 밤에 올라가고 그래서 87년 겨울을 기도하며 보내면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택하신 예정된 사람들을 네. 구원하는 교회로 그래서 예정 그래서 예정 교회가 되는 그래서 예정 교회로 네, 네. 개척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응답 네. 받고 그리고 이제 안방 예배를 시작했죠. 그때가 88년 2월부터 안방 예배를 시작해서 10월까지 네. 건물 얻어서 교회를 창립하기 전까지 8개월 동안 안방 예배를 드렸죠. 그때가 잠실에 있는 잠실에 송파구 그 삼전동이라고 잠실병원 네. 옆인데 그때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그쪽에서 했어요. 네. 그쪽에서 안방 예배를 8개월을 드렸죠. 야. 네,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인도해 주시라고 인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네. 기도를 지금 사모님이랑 함께 두 분이서 그러면 안방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아들하고 아들하고 아들 네. 아들이 지금 이제 37인데 37인데 지금 이제 목사 됐어요. 야, 아들까지 네, 야. 목사 됐는데 네. 그 아들이 지금 이제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고 이제 또 돌아오는데 이번에 돌아오는데 거기도 이제 목사가 돼서 예. 그 아들이 이제 어렸을 때 세 살 예비 목사 하시잖아요. 네 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안방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그 강한 마음을 주셔요. 기도할 때 네. 그래서 그럼 내가 안방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해야 될 일이 뭐냐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는 일하고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일하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섬겼던 교회도 가까운데 내가 이사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만 해도 죄송하고 부담스러우실 텐데 그래서 전도를 그곳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전도지를 만들어서 석촌동, 문정동, 방해동 지역으로 가서 집집마다 전도지를 돌렸죠. 그래서 이 전도지의 결론은 이 글을 읽으시고 예수 믿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 나가시거나 네. 믿는 분이 이 글을 읽으시면 젊은 목회자의 개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의 결론. 그리고 예정교회 설동 목사 올림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믿는 분은 이 글을 읽고 교회 나갈 분은 가까운 교회 나가고 믿는 분이 혹시 이 글 읽으면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는 그 내용으로 전도지 만들어서 하루에 천장 2,000장 집집마다 돌렸어요. 아내와 같이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삼각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오고 이걸 이제 8개월을 했죠. 이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정교회 탄생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정말 자격지심과 열등의식 이런 게 있었던 분이 지금 훌륭한 목사님 되신 거잖아요. 네. 예, 지난날 돌아보시면서 감사한 내용으로 뭐 찬양을 만드셨다고. 그건 뭐예요? 그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그 말씀으로 그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을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을 주님 부르셨으니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미련한 나를 지혜롭게 예수로 인하여 예수로 인해 승리케 하소서 뭐 이런 곡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사하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앞쪽에는 부목사님이 네. 뒤쪽에는 전도사님이 작곡을 하고 공동작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만들어 가지고 네. 이렇게 부르고 네. 그래서 등록까지 다 했어요. 그래요?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조금 한번 해보시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 못 불러서 그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을 주님 부르셨으니 주 앞에 나갑니다.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을 주님 택하셨으니 주만 바라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미련한 나를 지혜롭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네요.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는 데 연결해가지고 쭉 그렇게 되는데 네. 근데 제가 보니까 꼭 사람이 여유가 있고 풍요롭고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맞아요. 가난해도 영광 돌릴 수 있고 병들어서도 영광 돌릴 수 있고 사람이 다 잘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다 스펙이 좋은 사람 아닌데 나는 조건이 너무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나는 영광 어떻게 돌려? 나는 언제나 영광 한번 돌려봐. 그런데 가난한 모습 그대로 영광을 돌리고 병들어도 병든 모습 그대로 영광을 돌리고 조건이 악조건이라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안방 예배드리면서 너무 그때는 먹을 게 없어서 농수산물 시장에서 야채를 주워다 먹고 살기도 했거든요. 물론 뭐 저는 안 주워왔고 아내가 주워왔고 저는 먹기만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어떤 결심했냐면 안방 예배 드리면서 아내가 이제 일하던 거 이제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교회 시작하니까 이제 나 일을 안 할 거야. 그래서 그러면 아무리 어려워도 어렵다 힘들다는 그런 말 하지 않기로 하고 그럼 일 그만두기로 하자.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한다. 박하늘 자의 소에게 망 씌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일을 죽으라고 하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것을 나는 체험하리라. 근데 돈 안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월세 살고 있는데 그때 단칸방 지하 단칸방이고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면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전에 알던 분이 막 찾아오려고 연락해갖고 왔다 가잖아요. 가고 나면 이분이 봉투를 하나 놓고 가는 거예요. 쌀 떨어질 때 까마귀가 엘리야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까마귀가 엘리야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까마귀의 역할을 통해서 주의 길을 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때 이제 제가 아내 보고 그랬어요. 여보 우리 감사합시다. 그랬더니 뭐가 감사하냐요. 그래서 아내가 믿음이 진짜 좋거든요. 근데 뭐가 감사하냐요. 그래서 감사는 찾아야 있지. 불평은 널려 있지만 감사는 찾아야 있지. 우리 감사할까 한번 찾아봅시다. 뭐가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하게 하시니 감사하지 않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는데 우리는 주의 일을 하나고 고생하는 거니까 차원이 다르네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하니까 이거 감사하다. 또 생각해보니까 농산물 시장이 멀면 어떻게 주다 먹냐. 시장 가깝게 하시니 감사하다. 그리고 시장 가까워도 그걸 어떻게 들고 와요. 중고자전거 있었거든요. 중고자전거라도 있으니까 싫고 올 거 아니냐. 중고자전거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근데 뭐 가깝고 자전거 있으면 뭐예요. 창피하고 부끄러우면 못하지. 주다 먹을 수 있는 용기 주시니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이 그리고
더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고 네. 뭐 하나님이 먹이시면 먹고 입히시면 입고 안 주시면 뭐 안 먹고 네.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굶기시지 않았어요. 네. 내가 이 얘기했더니 아내가 자기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떨어질까 봐 네. 못 먹었던 적도 있다고 그러고 근데 저는 안 먹은 적은 그거는 본인이 주실 걸 믿고 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까지 먹어버리면 우리 아들이랑 못 먹을까 봐 안 먹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음식을 책임지셨다는 그 네. 몫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사모님은 못 드시는 때도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제 생각에 감사하니까 네. 감사하니까 어렵고 아, 힘든 환경을 예, 감당하고 네. 나갈 수 있는 예. 네. 그게 이제 믿음의 또 하나의 표현이 되겠죠. 네. 그래서 가난해도 영광 돌릴 수 있다. 감사하면 가난해도 찬양하면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다. 네. 지금 내 이 꼴에 내가 누구한테 말할 수 없다. 왜요? 그럼 어때? 근데 제가 목회자 사모 세미나하고 목회자 자녀 세미나를 하잖아요. 예. 대부분 목회자 사모님들이 목회를 크게 잘 하고 있는 큰 교회 사모님도 가끔 참석하시지만 대부분 중형교회 이하 사모님들이 예. 참석하는 비율이 높아요. 그러면 목회가 힘들고 그럴 때 사모님들의 마음이 위축받고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 환경 속에 있어야 되느냐 그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개척할 때 간증을 하면 당신들보다는 내가 더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야. 네. 제가 제일 부러워했던 어렸을 때 제일 부러워했던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 부모님도 주일하고 네. 내 엄마도 주일하는데 대우가 달라. 목사님 아들 사찰 아들. 그 내가 제일 부러워했던 아이들, 네. 아이가 누구냐 친구가 누구냐 목사님 아들. 근데 목회자 자녀도 피해의식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내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제일 부러워했던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다. 네. 너희들 아무리 가난한 목회를 하고 있고 힘든 목회하고 있어도 네. 개척교회 목회하고 있어도 목사님 아들이 낫냐 사찰 아들이 낫냐 그러면 다 목사님 아들이 낫대요.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 진짜 맨 땅에 헤딩하듯이 빈손으로 개척을 했는데 네. 그 어려운 극한 가난 속에서 개척을 하니까 사모님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그렇죠. 내가 그 사찰 아들로 진짜 모진 고생 속에 자라니까 네. 목회자 자녀들에게 위로자가 되더라. 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아름답고 또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고 네.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이렇게 청취하고 있는 시청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 성도들도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만 잘 믿음 안에 내가 극복하고 나가면 네. 내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어지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네. 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 과정은 주로의 쓰임받는 준비기간이다. 맞아요. 이렇게 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 힘이 되네요. 네, 정말 네. 네. 그렇게 쓰시려고 그런 과정을 다 맞아요. 경험하게 하셨는가 봐요.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네. 과정을 다 파도를 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이제 지금은 네. 다가산 신도시에 멋지게 교회를 건축하시고 사역 펼치시는데 네. 네. 뭐 여러 가지 변화가 많겠어요. 그죠?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가 벌써 33년 됐어요. 벌써 네. 88년도에 개척했으니까 네. 벌써 10월이니까 벌써 이렇게 됐는데 신도시에 오니까 서울에 있다가 왔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에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신도시 오니까 젊은 가정도 있고 자녀들이 네. 또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젊은이 그 목회자 그 젊은이들 가정에 자녀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좀 잘 만들어서 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자라서 큰 네.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교육 시스템을 좀 잘 준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산 신도시에 보내신 것은 다산에 꼭 필요한 교회로서 역할을 하라고 보내신 거니까 네. 좀 젊은 그 부부들에게도 좀 딱 맞는 그런 희망을 주는 용기를 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해서 거기다 맞춰서 네. 해본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네요.
타산에게 영적인 찬양을 많이 나와라.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뭐 둘은 둘 셋 어떤 가정은 넷도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아이를 안 낳아서 나라의 미래가 어쩌네 저쩌네 그런데 우리 신도시는 또 다산하는 지역이라. 다산에 다산 신도시 다산합니다.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뭘까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어떠세요? 그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자. 이게 이제 저의 이제 출발인데.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의한 믿음이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니까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 믿음,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해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아, 정말 여러 가지 뭐 목회자 사모쌤이나 자녀쌤이나 뭐 또 사모신문사 뭐 등등등등 바쁘신데 다산 신도시에 오셔서 멋진 사역부터 멋지게 펼치시기를 기도할 것이고요. 뭐 마지막으로 뭐 기도 제목이나 비전 같은 거 있으면 좀 나눠주시고 좀 마무리하시죠. 저는 요새 이제 코로나가 오고 난 이후부터 알 수 없는 환경이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도 그렇고 백신을 안 맞으면 코로나 걸려서 위험한 일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백신을 맞는데 안 맞았으면 그냥 멀쩡히 살아있을 텐데 백신 맞고 부작용으로 또 원하지 않는 결과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불확실한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도 선교를 함께 다녀왔던 목사님도 코로나로 하나님 앞에 가시고 또 내가 가까이 아는 분도 코로나 때문에 가신 분도 있고 그때가 또 존경하던 또 분도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 또 가까운 집안 식구 중에서 또 하나님 부름 받은 분도 있고 또 보니까 아 진짜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다. 갈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러려면 후회 없이 살아야 되겠다. 후회 없이.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첫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아름다운 추억이 필요하다. 그 죽을 때 믿음 없으면 천국을 어떻게 가요?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요. 아 그때 내가 그러길 잘했다. 그때 용서하기를 잘했다. 그때 내가 손내밀기를 잘했다. 그때 내가 충성하기를 잘했다. 그때 내가 헌신하기를 잘했다. 그때 내가 욕하기를 잘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추억은 죽을 때도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하지만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다 상급이 되는 거니까 후회 없는 인생을 좀 살아야 되겠다.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좀 후회 없는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은 내용을 제가 표시해놨는데 그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래 지금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설동욱 목사님 마지막에 그 말씀이 확 마음에 남네요. 마지막 인생에 필요한 거 두 가지 믿음과 아름다운 추억. 정말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7남매 중에 막내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시고 멋지게 쓰임 받는 목사님의 간증에 큰 은혜 받는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살다 보면 어려운 현실에 부딪힐 때가 항상 있죠. 근데 그 어려운 현실이 저희한테는 어렵지만 하나님한테는 하나도 어려운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믿으시면서 이 또한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